이번에는 캡처원을 통해 페이지원을 연결해서 PC와 연결해서 테더 촬영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처원 자체가 페이지원에서 제작한 전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호환성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특별한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PC와 USB 케이블로 연결을 하게 되면 테더 촬영을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별도로 페이지원에서 지금 촬영을 진행을 했고요. 오른쪽 PC 화면을 보시게 되면 그 페이지원으로 촬영한 이미지가 바로 PC로 전송이 됩니다. 간단한 과정만으로 실제 최종 결과물을 확인하고 편집하는 과정을 별도의 작업 없이 바로 PC에서 불러와지기 때문에 스튜디오 환경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확인하면서 프리뷰하면서 혹은 보정까지 곁들여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때문에 스튜디오 촬영에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되겠고요. 해당 기능은 노트북과 연결을 하게 되면 뭐 풍경이라든가 필드 촬영에서도 어느 정도 응용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당 기능 이외에도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미지를 전송하는 기능을 또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페이지원을 통해서 유선을 통해서 테더 촬영, 무선을 통해서 파일 전송, 촬영된 파일을 전송하는 등의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빠르게 파일을 확인하면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상당히 수준 높게 갖추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